정철승 변호사 호소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철승 변호사 호소인님 아시죠? 저하고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이죠. 그분께서 요새 좀 맹활약을 해놓으신 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의 사자 명예훼손 고소는 불송치가 됐죠. 사실 그게 송치가 돼도 저는 전혀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이기니까. 근데 이번엔 경찰이 웬일인지 불송치를 했습니다. 원래 경찰들은 깜도 아닌 것도 다 송치하거든요. 본인들이 그걸 판단하고 책임지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냥 저쪽 가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불송치로 아예 했더라고. 신기하게 결과, 저는 결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난 너를 법적으로 좆되게 할 거다. 넌 지옥문이 열릴 거다. 응징을 할 것이다. 꺼다. 저는 꺼다 무쇠가 아닙니다. 저는 꺼다 되게 싫어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선전선동에 다 꺼다들이 동원이 돼. 방사능으로 다 죽을 꺼다. 광우병으로 다 죽을 꺼다. 너무 싫어. 꺼다. 왜 꺼다야? 다 꺼다야. 뭐그 데이터를 보자고. 오염수가 뭐 어떻게 돼? 맞아요. 꺼다. 아니 11년이 됐는데 아직도 꺼다꺼다거리고 있어. 저는 그런 거 이제 별로 안 믿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요거는 결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뭐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그쪽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거 아니다, 다시 한번 봐달라. 근데 적어도 이의 신청을 하려면 윤서인이가 고박원순을 사자 명예훼손을 한더 많은 자료, 더 보강 자료를 같이 내줘야 돼. 다른 종류의 네. 근거가 필요하다고. 뭐 다른 종류든 더센 근거든, 야 이래도 아니야 하는 거를 더 내줘. 다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뭐할 진짜. 겁니까? 그다음부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평소에는 저에 대해서 오만 가지 말을 다 쓰시는 분이에요. 아마 정철승 변호사 호소인님 페북 들어가면 제일 단골 손님이 저일 겁니다. 그럼요. 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이런 말도 못하게 많이 해. 근데 요즘 이제 사법적 절차가 들어가면서 말을 아끼고 있죠.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당연히 저는 어마어마한 글을 쓰실 줄 알았거든요. 윤서인 요번에 뭐 그거 됐다고 좋아? 최후의 발악 마음껏 해.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시던 분이 요즘 아주 착해지셔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신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오죽하면 페북에 이렇게 좀 쓰세요. 대응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냥 내 글 복사해서 자기 페북에 붙이면 돼. 그냥 내가 정 변호사 호소인님 사실상 빙의하는 사람 아닙니까? 완전 저는 애착이 있어요. 애증의 관계. 제가 그걸 썼다니까. 오늘 강남경찰서가 윤서인에 대해서, 사실 수서경찰서. 수서경찰서가 윤서인이에 대해 고박원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불송치를 한 모양이다. 그래서 윤서인이가 기고만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흐흐흐. 친일 적폐 극우 기득, 강남 기득권들이 판치고 있는 수서 강남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내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윤계섭이요. 이거 해줘야지. 아, 그렇죠. 그 약간 김전일 보면 맨날 내 할아버지는 명탐정 쿄스케 맨날 이러거든. 같아요. 그 대사하는 풍이 그걸 꼭 해줘요. 그런 다음에 친일청산 역사정의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아시오. 13비 꼰대 일침 난 너무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이 말도 할걸 아마. 이 사건은 우리 로펌의 막내 변호사가 연습 삼아서 왼손으로 모래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한 것일 뿐이다. 흐흐. 겨우 이거 하나 불송치 됐다고 기고만장한 윤서인이의 행태를 보니 가소롭기가 짝이 없다.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윤서인은 생각보다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최근에 조만간 이제 좆되게 될 겁니다.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불송치는 아직 우리의 역사 정의 실천의 힘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일 게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응징비용 입금계좌 KB국민은행입니다. 제가 압니다. 법무법인 더펌 이래갖고 88모로 시작하더라고. 뒤로 받는구나. 계좌도 하도 많이 올려서 내가 이제 계좌를 대충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써줬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분이 최근에 홍범도 장군 명예훼손 공익소송을 한다고 윤서인이 응징비를 입금을 받았죠. 받았죠. 근데 어마어마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개된 게 한 2천, 3천으로 내가 기억해. 공개된 것만.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걷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고소를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봤거든. 1월 11일에 썼더라고. 홍범도 장군을 비방하고 능멸한 윤서인이에 대한 법적 응징이 기념사업회와 홍범도 집안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이게 무산이 되고 지연이 되는 현실이 너무나 분노가 치밀지만 독립투쟁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응징을 하겠다. 그리고 당신들 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기분 딱 나쁘다. 이게 써있더라고. 아니 오죽하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랑 종중이 외면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해서 될 거면 하겠죠. 그쵸. 근데 해서 안 되니까 뭐 굳이 뭘 그걸 왜 합니까 그거를. 저는 이렇게 봐요. 적어도 어떤 기념사업회나 아니면 집안의 종중이라 그러나 딱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강난이 여사님은 그렇죠. 정철성이 가갖고 막 이렇게 멋있는 말 하면 우리 과거 남편의 젊은
고문시효를 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사실 살아있는 사람도 능멸한 거고 저 지옥 아니 무덤에 있는 고박원순도 능욕한 거잖아요. 그럼요. 편안하게 쉬셔야지. 고박원순 시장님도 이제는 좀 편히 쉬셔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번 돈 다 어디다 썼는지 좀 공개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네네. 돈을 그때 꽤 걷었을 텐데 제가 1월 11일에 그 글을 쓴 걸 봤는데 아직까지 안 돌려줬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돌려줘야지. 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으면 그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6천만 원이래요. 모인 돈이 6천만 원. 인지대와 송달료 200만 원 제외하고 5,800만 원 정도가 정철승의 수임료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와 대단하다. 이거는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죠. 왜냐면 뭐 인테리어를 했든 차를 샀든 뭔가 굵직하게 쓰셨을 확률이 높아요. 최근에 보니까 소비가 부쩍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최근 그래도 무스탕 입고서는 박정희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있더라고. 시원하게 사시는구나. 최근에는 제가 이런 제보도 들었어요. 포시즌스 호텔에 갔는데 작년인데 정철승이 앉아서 뷔페를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 옆에 정철승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제보자. 저는 그런 것도 이제 제 귀에 들어옵니다. 포시즌스 호텔은 되게 고가에 뷔페인거죠? 나 럭셔리하게 잘 사시는구나. 이거 보세요. 2021년 8월 16일 글인데 정철승 페북글에 이제 공익소송을 변호사의 수익 모델 중 하나로 만들어봐야겠다. 윤서인이에 대한 공익소송. 대단하다. 그러니까 윤서인으로 돈 벌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놓고 지금 뭐 엎어질 것 같으니까 네 놈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윤서인이로 6천만 원 걷었으면 나한테 1천만 원은 보내야지. 그럼 내가 또 많은 걸 또 벌 수 있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좋은 사업 기회 아닙니까? 다이빙벨을 능가하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홍범도 장군을 독립투쟁과 무관한 소련 공산당원이라고 능욕한 윤서인에 대한 법정 응징을 위해서 이름만 제공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제공하는 것조차 거부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그 기념사업회에 올해만 20억 원의 국가 예산이 또 배정됐다는데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버려진다. 이야, 저는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벌어진다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도대체 20억으로 뭐하지? 홍범도 장군 동상 클리닝 이런 거 들어가나? 도대체 2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윤석열에 대한 법적 응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안 하는 분들한테 가서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윤서인 교장 선생님께서 홍범도에 대한 비하와 망언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웃긴 거는 독립투쟁과 무관한 소련 공산당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 저는 일단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독립투쟁도 한 소련 공산당원이라고 그랬지. 독립투쟁 했고 그 다음에 소련 공산당원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언제 독립투쟁이랑 무관하대. 이 사람들이 말을 꼭 저렇게 해. 만들어서 해요. 왜 그렇게 엉뚱하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소련 공산당원이라고 능욕했대. 소련 공산당원인 게 능욕당할 일입니까? 그러면 능욕당해야지 뭐 소련 공산당원이니까. 했으니까. 소련 공산당원이 맞잖아.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원이라고 거짓 짓을 말한 윤서인에게라고 안 하고 능욕한이라고 버리면 내가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공산당이 나쁜 건 또 안 해 이 자식이. 황당하잖아. 돌아버린 거냐. 소련에서 살아라. 전에 이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윤서인이라는 자에게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모욕, 명예훼손 등 피해를 당했거나 기타 민형사 법적 조치를 원하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엄청 큰 글씨로 페북에 딱 박아놓고 그때 이게 1월 20일인가 쓴 글이에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으아. 여러분들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서인을 응징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받아서 전부 다 고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서인은 지옥 문이 열렸다. 그리고 맞아. 1년이 딱 지났어요. 고소장 온 거 뭐 있지? 박원순 사자 명예훼손. 독립운동가 거는 진짜 왔어. 그거 왔고 그거 이재명 뭐. 그거 접한 거 같은데. 아 그거 이재명 사건 김혜경한테 왔죠 그거. 아니요 그것도 정철승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신승목이라고. 아 그 사람이 했구나. 고솔러. 고솔러버. 네, 그분이 한 거고 정철승으로부터 온 고소장은 그 후로 박원순 사자 명예훼손 한 개 왔는데 그것도 불송치됐죠. 아니 2021년 11월 20일 글에 정철승이 형이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리 윤서인한테 다소 소홀한 듯 느꼈다면 큰 오해야. 형이 조만간 홍범도 장군 비방권 고소 위자료 소송 등을 비롯해서 연말 선물을 하나를 안아줄게. 서인아 기다려 이랬는데 선물 안 줬네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연말 다 지나고 연초도 지금 보름이 반이 지나가는데 한 것도 안 오고 선물
선물 줘. 선물은 불송치됐다는 종이가 왔어요. 정철승으로부터. 되게 웃긴 게 홍범도 비방권. 그 다음에 뭘 또 써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없어요. 그렇게 많은 제보가 쏟아졌는데 없어. 지난 작년에 홍범도 비방권과 뭐 와야 되는데 그 홍범도 비방권도 실패해갖고 이놈들아 부끄러워지라 하시죠 이러니까 그 외에 온 거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사람이다. 설이나 기다려 점점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연말 다 지났고 연시도 다 지났고 뭐 구정 기준이 아닐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올리면서 오늘 정철승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아하. 나는 친일 청산과 역사 정의 문제에 대해서 친일파 후손들과는 논쟁을 하지 않는다. 자손에게 조상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것은 인정에 반하거나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 웃겨요. 바보나 또라이들과도 친일 청산과 역사 정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바보나 또라이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뭔 말입니까 이게? 소위 뉴라이트들은 악당에 가깝지만 편의상 또라이로 친다. 그래서 뉴라이트들이랑도 논쟁을 하지 않는다. 또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과도 논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논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일 청산과 역사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와도 논쟁할 일이 없다. 이런 글을 올렸죠.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어떤가 하면요. 저는 누구와도 논쟁을 하겠습니다. 다 불러줘라. 이 세상에 누구, 바보, 또라이, 똥개, 깐난쟁이, 남녀노소, 전 세계 국적 누구라도 친일 청산과 역사 정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논쟁을 하겠습니다. 다 토론하고 다 설득하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논쟁을 하고 토론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남들이 보면 됩니다. 그냥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둘이 하면은 말문 막히면 막 욕하고 쌍욕하고 끝나거든. 그러면 너무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겠습니다. 단 내 유튜브 방송을 켜겠다. 요 조건만 되면 저 다 논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내 생각과 내 말이 진실이고 맞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목이 담에 놓고 감사합니다. 정철승 얘기 이걸로 마치고